아까부터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어. 이럴 시간이 없는데. 지연은 무서울까? 조금만, 조금만 더 버텨줘. 너. 네가 지금 자존심 챙길 때냐? 난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. 꼬라지는 이미 충분히 시체거든. 환상사지란 말 들어보셨죠? 그 전쟁통에 다리가 날아간 병사가 밤새 다리가 아프다 아프다는 증상 말씀이시죠? 다리가 없는데도 아프다 느끼는 순간 진짜 통증이 시작되죠. 통증이 시작되면 무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. 이 친구가 보여주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. 움직임 움직임은 열어라 열쇠 없으면 뭔데? 아, 더는 못 가. 독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이 다리 끌고 걷는 것도 지긋지긋해.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아귀 먹이가 되겠다고? 네 여자한테나 가봐. 나 어차피 틀렸으니까. 여전하네.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아. 여전히 쉽게 포기하고 여전히 징징대.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심플하냐 넌. 소중한 게 없으니까. 너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첫사랑도 없고 그 여자처럼 죽어라 기다리는 가족도 없잖아 난.